동절기 낚시에 가장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다. 이번엔 제법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인 것 같은데. 야,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좀 되네. 오, 월척 되겠다. 이야. 이야. 어휴, 도망가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야, 도망가지 마. 오, 월척 되겠는데. 이야. 어, 월척 될 것 같아요. 야, 붕어 진짜 예쁘다. 글루텐 미끼에 올라온 풍전지 월척급 붕어다. 이 나온 대가 좀 전에 입질을 두 번 놓쳤거든요. 지금 이제 계속 케미 깨면서 바닥을 찾느냐고 계속 못 봤는데 찌가 이제 이동해서 옆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들렸다가 내려가는 걸 보고 미끼만 다시 개가지고 달아가지고 바로 놓는데 여기 지금 계속 쭉 올라오는 걸 까더니 우와 거의 월척됩니다. 원래 이 시기에 밤에 좋은 거 나오면은 또 기대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저 참붕어도 한번 올리면은 이거보다 큰 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32 32 야 32 좋다. 자 가라. 다섯 마리째 월척.